안녕, 알맹이들. 오늘은 왜 이렇게 카톡이 와? Get ready with me. 내가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지 마. 뭐였지? 이 옷은 진광샵에서 오빠가 선물로 준 건데. 보통 옷을 다 입고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화장이나 머리를 하고 그제서야 옷을 고르면 화장이나 머리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완전 몰랐던 사실. 일단 저는 화장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데 제가 쓰는 화장품은 이게 전부입니다. 진짜 별거 없죠. 뭔가 어둡지 않나? 아까보다 낫겠지? 수분 케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는 이거 하나로. 이게 이치스킨 거예요. 이치스킨 순수 수분 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수분 옷이 그거 하기 전에 렌즈를 껴줍니다. 오렌즈에서 사는 건 확실한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러시안 벨벳 그레이 색상인가? 직경이 큰 거는 안 껴요. 딱 이런 것만 끼고 전 진짜 화장하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누가 어느 분이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우와 난리가 났어. 뭐야 요즘이야? 대박. 제가 2년 가까이 쓰고 있는 쿠션입니다. 클리오 킬커버 컨실 쿠션 23호일 거예요. 이것만 쓰고 있어요. 피부 화장은 딱 쿠션 하나밖에 안 써서 다 써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바꾸고 싶긴 한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화장 순서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요 큰 브러쉬로 이걸로 이것도 보여줘야 되나? 요걸 쓰고 있어요. 쉐이딩이라는 걸 해줍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를 쓰고 있어요. 요거 여기서 쓰는 색깔은 4개밖에 없어요. 와 몰랐는데 화장품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요거밖에 안 써요. 갈색깔에서 약간 붉은 계열? 요거밖에 안 쓰고 브러쉬는 아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 요거에서 이 황토 색깔 같은 거를 눈두덩이랑 아래쪽에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고 이 밑에 있는 색깔을 또 밑에다가 칠해줘요. 그 위에다가 살짝 더 얇게? 설명을 못해. 이 위에 조금 더 라인을 얇게 이렇게 해준다 그래야 되나? 그 위에 칠해주고 옆옆에 있는 이 고동 밝은 붉은 아무튼 그걸로 이제 라인을 살짝 잡아준다고 해야 하나? 해요.
이렇게 라인을 살짝 잡아주고, 살짝? 거의 잡아주고, 그 옆에 이제 제일 시꺼먼 걸로 점막 가까이를 이렇게 칠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희 화장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합니다. 하기 전에 헤어 에센스를 발라줘요. 손톱만큼, 엄지손톱만큼만 덜어서 머리에 발라줘요. 말리기 전에. 머리가 탈색도 많이 하고 상해가지고 머리를 말리면서 고데기를 켜놓고 머리를 말려요. 다 말렸습니다. 머리 스타일링 같은 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머리를 저는 앞머리를 내릴 때는 이렇게 가운데로 좀 모아준다 그래야 하나? 이렇게 가운데로 좀 모아줘요. 이 머리 같은데도 가운데로 좀 몰아줘요. 뒷머리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냥 제 뒤통수가 납작해서 그냥 뽕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떡해요, 언니는 옆머리가 안 떠요 하는데 떠요. 저도 떠요. 그래서 나 이전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좀 이렇게 붙거든요. 머리가 상해서 좀 붙어요. 저도 머리가 뜹니다. 이러면 저희 준비가 끝이 납니다. 완전 별거 없죠? 그리고 이제 바지를 입어야겠죠? 아무도 몰랐을 거야. 내가 바지 안 입고 있었는지. 그치, 몰랐지. 요 안경. 안경 어디서 샀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안경테는 다이소 같은 데서도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안경줄을 달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비싸 보인다?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방송할 때 안경에 안경줄 빼고 방송했는데 아무도 안경 어디 거냐고 안 물어보더라고. 안경줄 같은 건 그냥 인터넷에 안경줄만 쳐도 나와요. 저는 무신사에서 샀습니다. 무신사에 안경줄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학원을 갈게요. 안녕.